지금 리모델링 단지들이 여러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단지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리모델링 단지에서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자, 양천구 요 지역들. 양천구 같은 경우 선호도가 높죠. 여기에 이제 그 물량을 좀 늘립니다. 그래서 29가구 정도를 늘립니다. 그래서 별동을 주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지 아파트, 옛날 성지 아파트인데 여기 잠실 더샵 루벤. 여기는 이제 수직 증축으로. 이게 1호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증축할 때좀 위험도가 좀 있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드디어 1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나왔다. 그래서 수직 증축을 해서 물량들을 그좀 넓히는데 24년 3월에 25년이 되겠죠? 25년 3월에 입주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당동의 한진타운 같은 경우 성동구에 위치해 있죠? 행당 대림도 성동구. 금호벽산도 성동구인데, 요게 이제 통합적으로 만약에 하면 한 7,000가구 정도가 그 지역에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곳들인데, 요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지들이 사후에 속도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하고 재건축의 그 속도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달라졌냐면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층 이상으로 형성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럼 막 향후에 10년, 20년 뒤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20년 뒤에 공사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지금 비싸더라도 지금 수준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좀 가구수를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사업하는 리모델링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행당 한진타운은 2,000가구 넘잖아요. 행당 대림도 3,000가구 넘잖아요. 금호벽산도 한 1,700가구 정도 넓으면 이 정도 규모면 리모델링 해서 물량들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로 좀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 가치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행당 한진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당 대림 같은 경우도 뭐 동의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 금호벽산 같은 경우도 인허가 절차라든지 건축 심의 뭐 이런 부분들 통과하고 통과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좀 건축심이 좀 까다로운데 그거 이제 통과를 한 거죠.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이 예전만 해도 뭐 아파트 대비했을 때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그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준의 공사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뭐 재건축 단지로 간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도 되겠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차이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그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준공 15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5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 인건비, 자재비, 시멘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재건축했을 때더 높은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나 기부채납 같은 게 없잖아요. 요즘 기부채납 이슈가 워낙 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이고, 다만 이제 수평 증축하고 수중 증축을 통해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재건축 같은 경우 그래도 대규모 가구수가 증가 가능하니까. 리모델링은 사업 기간이 짧아요. 재건축 장기화될 수 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그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리모델링도 추가 분담금 되겠죠. 그래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새 아파트에서 그 향후에 20년, 15년 뒤에 어떤 인상된 그 비용 생각해 보면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건물에 대한 구조의 한계,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게 리모델링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히 철거된 이후에 신축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철거비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도 공사비에 반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공사비가 아무래도 그 일반 분양 세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죠.
근데 재건축도 요즘에 일반 부장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100세대, 10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 안에서도 뭐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죠.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 근데 재건축은 이제 규제에 대한 강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리모델링은 좀 정책적으로 뭐 독려도 하고 또는 규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재건축 같은 건 때로는 규제도 하고 때로는 독려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한적인 부분 보면 아무래도 추가 가구가 수평 증축을 통해서 또 수직 증축을 통해서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수익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이런 좀 납부를 하는데 비용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가 세대수가 좀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성동구 중심에 뭐 2천 가구, 뭐 3천 가구 정도 되는 곳들, 뭐 그런 곳들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있죠.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은 뭐 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도 있고, 뭐 100세대 미만에 있는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그 추가되는 가구수가 없어서 여기도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건축의 규모가 좀 적은 것보다 어쩌면 리모델링의 규모가 좀 있는 단지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뭐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더 나을 때도 있고 재건축이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